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호라이즌 디바이스에서 제작이 되는 나노어택 메탈 부스터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네. 저희가 이 호라이즌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처음 저희가 만났을 때는 그닥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야? 그랬다가 연속으로 멋있고 양질의 이펙터들을 만나면서 심지어 은총 씨는 딜레이를 구입을 하셨죠. 그거는 뭐 저의 에코로는 뭐 아예 지금 완전 뭐라 해야 될까요? 원 오브 카인드가 됐죠. 그래서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서 저는 이제 아직 페달보드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리뉴얼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세팅이 완성되면은 저의 에코 사운드를 그걸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뭐냐면은 이 연주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이펙터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네네네. 시그네처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말 미친 듯이 놀라운 연주를 펼치는 괴물 같은 연주자들이 이런 사운드에 대해서 듣는 거라든지 이제 연주를 할 때 만들어내는 톤은 환상적이지만 이런 기계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계 쪽으로 기계공학적으로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연주에 일가견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사 멘수어 같은 경우는 네. 연주도 끝판왕에 이런 쪽으로도 약간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런 연타석 홈런을 날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좋은 밸런스예요. 맞습니다. 메탈 젠트 씬의 슈퍼스타 밴드 페리퍼리의 프론트맨 미사 멘수어의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제품들은 확고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탈 씬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직접 주도해서 개발하고 만들어지는 브랜드로서 그동안 메탈 씬의 기타리스트들이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완벽히 채워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부스터로서 사용하게 되면 연주자들이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유명한 페달들은 40년 가까이 된 회로를 그대로 사용해 잡음도 많아지고 저음도 커트되며 무엇보다 이 메탈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전용 페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나노어택은 모던 메탈 사운드를 위한 오버드라이브인 프리시전 드라이브의 축소판입니다. 대성공을 거둔 화제의 모던 메탈용 부스터 프리시전 드라이브의 강력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노이즈 게이트와 드라이브 노브 조절 기능을 제외하여 더욱 컴팩트한 사이즈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하네요. 폭넓은 헤드룸은 어떠한 페달 앰프와 궁합도 뛰어나지만 현 트렌드의 중심 장비인 디지털 모델링 앰프들과도 완벽히 매칭되며 모던 메탈 78현 같은 익스텐드 레인지 기타에는 더 이상의 부스터가 없다 할 정도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노브 6단계로 단계별로 증가하며 전체적인 톤이 타이트해집니다. 1단계에서는 저음과 타이트함이 큰 변화 없이 개인량만 증가되며 단계를 올릴수록 엣지가 강해지고 로우 미드가 타이트해집니다. 미샤는 2단계 세팅을 주로 사용한다. 전에 그래요? 저희가 프리시전 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때도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때도 미샤가 2단계를 네.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이펙트 드라이브 내 내장 트림팟 형태로 볼륨과 브라이트 노브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팅 양과 톤 컬러는 선호하는 세팅으로 미리 설정을 하고 간편하게 어택 노브로만 조절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아쉽게도 뒷판을 까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톤 세팅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볼륨과 톤 세팅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어택 노브를 사용을 해서 맛깔나는 사운드를 네. 연출을 할 수 있는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클린 사운드는 굳이 들어볼 필요 없이 어떤 드라이브 이펙터에다가 이 친구를 더해서 어떤 부스팅 효과가 있는지 어떤 개인 부스터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드락스. 네, 레드락스고요. 사운드. 일단은 지금 EQ는 이제 다 12시를 했고요. 네. 뭐 게인은 9시입니다. 네. 네. 1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리 아리 2단계로 네.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기서 궁금해지는데 이 나노어택을 끄고 레드락스 본연의 사운드를 한 번만 네.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이번 개인 별로 많이 안 걸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없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4단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요건 좀 밑둥이 많이 날아가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5단계. 5단계까지 있습니까? 6단계까지 있습니다. 어우, 6단계. 네, 5단계. 그렇습니다. 이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연스럽고, 네네네. 이 많은 하이게인에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게인량, 지금처럼 네네네.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뒤로 갈수록 하이게인에 좀 더 잘 어울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세팅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6단계를 들어보고요. 한 6단계에서 게인을 많이 올렸어도 한 번만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1단계에서 6단계 가면 갈수록 네. 뭔가 타이트해지고 네, 타이트해지고 게인의 그 증폭량은 좀 많이 떨어져요. 여기서 게인을 올려볼게요. 네.
어떻게 되죠? 이게 6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가려는 방향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면도칼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그쪽.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조금 더 그 8, 90년대로 갔을 때 들었던 그런 쏘는 네, 메탈리카 앨범에 녹음됐을 법한 그런 면도칼 사운드가 그리고 판테라 뭐 이런 소리들 있죠. 그런 거를 연출하려고 단계별로 올라가면 그런 것 같고 그 1, 2단계에서는 오히려 좀 더 좀 힘있고 좀 요즘스러운 그런 소리가 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미샤 맨수어 같은 경우도 2단계에다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탈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힘 있는 사운드의 음악을 연주하시는 모든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기가 생각하는 톤 자체. 하지만 이게 공연장의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 관객 숫자에 따라서도 사운드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를 토그를 탁탁탁탁 돌려가면서 원하는 사운드로 탁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편리한 네. 그런 부스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멋있네요. 네. 멋있고 사이즈도 작으니까 부담 없이 페달 보드 위에다 올릴 수가 있고 색깔도 이쁘고요. 저는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즘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호라이즌 디바이스 나노어택 메탈 부스터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메탈 유저들의 마지막 한 퍼즐 조각을 찾았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 아무래도 뭐 메탈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이거 형님 말씀처럼 꼭 메탈이라고만 생각 안 드는 형님 2번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네.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그 제가 아까 2번에서 개인을 그렇게 많이 안 줬는데요. 지금 개인은 그거보다 조금 더 줬거든요. 제가 일부러 굳이 약간 나루토 리프를 쳐봤는데 일부러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꺼볼까요? 그러니까 밀도도 높아지고 이제 쫀쫀해지는 느낌이. 네. 그러니까 뭐 네, 기타 솔로 하는 순간 딱 밟아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켜놓고 있으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EQ가 보정이 되면서 좀 더 힘있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스터를 밟았는데 좀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 같은 거 말고 음악에 잘 묻혀서 어느 정도의 딱 엣지감만 살려서 할 때 이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페달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같은 사운드. 뭐랄까 이 음식의 마지막에 이 후추를 넣느냐 안 넣느냐로 따라서 이 후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넣으면 음식 풍미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자신이 생각하던 사운드에 착색이라든지 변화가 전혀 없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지고 가셔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메탈 그리고 강력한 이 개인 사운드에 후추같이 풍미를 더해주는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0 높은 점수를 그렇죠. 받아갑니다. 이건 뭐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를 낮게 줄 수가 좀 없는 페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가격이 사실 좀 감점 요인이 좀 될 수 있긴 한데 이 크기도 작고 하니까 왠지 왜 돈을 쓴 만큼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요 돈 주고 딱 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딱딱딱딱 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가려운 부분만 딱 골라서 빡빡 긁어준 그렇습니다. 듯한 느낌이 들었던 페달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